새롭다 새로다 새로 새로 새로체크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MC 김임입니다. 오늘도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청 시민협력관 여권팀의 팀장 정승욱입니다. 세상에나 비행기 타고 가요. 오. 노래 모르신다 이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를 좀 드리기 전에 팀장님 혹시 새로 토크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출연한다고 갑자기 결정이 돼서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퀴즈 타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있더라고요. 자신 있으신가요? 아, 글쎄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권 사진의 규격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여권 사진의 크기는 몇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틀리시겠죠? 틀리시겠죠? 가로 4.5cm, 세로 3.5cm입니다. 가로 4.5cm, 세로 3.5cm. 땡!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요. 3.5cm가 가로, 4.5cm가 세로입니다. 아, 우리 팀장님께서 또 안타깝게 정답을 맞추지 못하셨어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희가 벌칙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 오늘의 주인공!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짜라라!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어이어요? 진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일단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쁜 포즈 한 3개만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3, 2, 1, 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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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계시는 여권팀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 여권을 접수하고, 접수한 거를 심사하고, 또 심사 끝나서 여권을 발급해서 교부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여권 민원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권을 새로 발급을 해야 돼요. 지금이랑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권을 빨리 발급해가지고 찾으러 가고 싶은데 제가 하는 일이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해서 이게 지금 여권 발급한 걸 찾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안 맞는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여권 만들기 좋은 안산을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조조민원실과 화요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 말고도 또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깨톡 알림톡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깨톡 알림톡으로 번호를 받으면 내가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그걸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깨톡으로 해가지고 네네. 간편하게 몇십 분 뒤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혹시 전자여권 관련해서도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들께서는 네? 정부24로 온라인 발급 신청하시면 네. 기존에는 민원실을 두 번 방문했는데 한 번만 방문하셔도 돼서 많은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절약해 주는 것 자체가 저 안산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권 때문에요?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팀장님은 이게 여권팀에 계시다 보니까 혹시 외국 좀 많이 나가시나요? 5개국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5개 나라 중에 가장 좋았던 나라가 어디세요? 가장 최근인 작년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보람도 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여행을 계속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민원 업무를 받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팀장님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산책을 하거나 또 가끔 자전거를 타고 또 제가 기독교인인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또 기분이 많이 또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좀 더 기분 풀리시기 위해서 제가 CCM을 좀 불러드릴까요? 아니, 아니라고 이렇게 싫어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권팀 팀원분들 좀 궁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창구 업무도 보시나요? 저희 여권팀은 타 부서와는 다르게 민원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부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창구 업무를 또 직접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악성 민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만의 대처법이 있으실까요? 우선 그 악성 민원을 좀 진정시키고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도 계속 그 폭언과 폭력이 발생될 것 같으면 사무실에 비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와 연계됩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럼 상담을 하실 때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악성 민원에게 사전 이제 경고용으로 녹음과 녹화가 되는 웨어러블 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로 녹음과 녹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악성 민원자들이 얼마나 악성인지 우리 팀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와 상황극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갑자기요? 네, 저 갑자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악성 민원인이 한번 돼보도록 할게요. 저기요! 지금 장난해요? 아니 여기 지금 사진 전데 이거 왜 자꾸 여권 발급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니 상담이 왜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저 사진 그대로인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좀 살짝 얼굴이 좀 더 V라인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살짝 깎은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지금부터 녹음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음이랑 녹화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네. 제 사진이 저예요. 근데 이거 왜 자꾸 발급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권 사진 규정상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촬영이랑 녹화랑 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수정해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네. 혹시 그 상담 진행하시면서 진짜 저 같은 사람 본 적 없으시죠? 아 있죠.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꼭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그러면 좀 이어서 여권 발급을 할 때 우리 민원인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게 있으실까요? 상황극에서도 좀 나왔었는데요. 네. 그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여권 사진하고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유행인 AI 프로필 같은 사진도 안 되고요. 근데 가끔 민원인들이 그런 사진을 갖고 오셔가지고 예쁜 걸로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공권을 먼저 예매하고 항공권 로마자 성명을 여권 로마자 성명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여권법에 변경 사유가 있어요. 그거에 해당이 안 되면 최종 여권의 로마자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셨을 때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토크에 나오신 김에 우리 업무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증가로 일평균 한 500여 명이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서 민원실이 엄청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방문하신 민원인들께서 많이 좀 불편해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우리 그 민원실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꼭 살펴주실 거죠? 시장님 듣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안산 시민분들이 또 이제 해외여행도 가시고 여권도 발급하는데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팀장님?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새로운 도전이고 또 환기가 되고 또 이게 공직 생활에 또 새로운 출발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여행 많이 많이 다니신다고 이렇게 목표 말씀해 주셨는데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또 이렇게 멀리 멀리 떠나시는 거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